30~40도의 미지근한 물을 받고 물세제와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살살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풀어준 물에다가 10분 동안 니트에 때를 불릴 수 있도록 푹 담가 놓는데요. 물세제로 빨았는데도 소매 부분이 오염이 심할 때 이거 하나면 됩니다. 요거 하나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로 오염 부분을 중점적으로 세탁한 뒤에 식초물로 헹궈주는데 패딩도 같은 방법으로 세탁하면 고민 해결된다고 하네요. 한결 깨끗해진 니트. 어우, 세탁 전후와 나눗이 됐네. 확실하게 겨울 차이가 나죠? 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오, 알겠지?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동생이요. 자, 방법도 알았겠다. 빨래거리도 있겠다. 위펀 덤덤. 겨울옷 얼룩 세탁 도전장을 내밉니다. 야, 네, 좀 좁았어요. 자, 빨래 고수와 같은 방법으로 울세제와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빨래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자, 이제 깨끗해졌나 보자. 확인을 해봅시다. 확인을 해봅시다. 분명, 과연? 분명 똑같이 세탁했는데 얼룩이 그대로예요. 패딩은 되겠지. 나 이거 진짜 열심히 입은 줄 알았는데. 기술의 차이일까요? 아,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패딩 얼룩도 그대로입니다. 야, 빨래하다 성질 버리겠다. 하나도 안 빠졌잖아. 어떡하지? 드라이 막 끌고 그랬나 봐. 어떡하지? 2개월만 뒤에 드라이를 맡게. 어머, 아까 그분이시네요. 그렇죠, 아니야. 네. 다른 분이에요. 부세처럼 나타난 강의적 패딩 전문가. 사람 볼 줄 모르네.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더 쉬운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만능 세제라는데 물 100g에 과탄산수소, 베이킹소다, 설탕, 주방세제를 한 스푼씩 넣어서 잘 섞어주고 그다음에 옷감이 상하지 않게 살살 칫솔로 문질러주면 세탁해도 그대로였던 얼룩이 깔끔하게 사라지죠. 이거 진짜 지우기 힘들어. 너 이거 지금 꼬질꼬질하게 이거 지금 얼마나 됐어 이거. 이건 선생님도 못하는 거야. 선생님도 못하는 거야. 뭘 내가 뭘 못한다고. 어? 얘가 이거 몇 년째 이거 꼬질꼬질하게 끼고 있던 이거 니트에 이거 얼룩 못 지워요. 집에 있다 보니까 자, 이거. 그냥 꼬질꼬질해도 입고 다니더라. 주방세제는 된다고 하네요. 네. 울세제가 중성세제예요. 중성세제는 주방세제잖아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물에 푼 주방세제를 얼룩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조물조물 손발로 해줍니다. 근데 이것도 식초물에 헹궈주는 게 포인트라고 하네요. 식초향이 나죠. 시큼시큼한 냄새 난다. 근데 이제 이 아세트산은 금방 날아가요.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있으면 금방 휘발되버리기 때문에 그냥 다른 물에 여러 번 헹구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럼요. 피디님 봐봐, 이거 진짜 지워졌어. 놀랬어요. 언제 묵은 때가 있었냐는데 니트가 정말 깔끔해졌습니다.